아이 반갑습니다. 카우스셀렌에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 인간의 뇌는 과연 특별한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간의 뇌는 무엇이 특별한가, 무엇이 독특한가 라는 그 질문을 오늘 그 토론하고자 하는데요. 인간의 뇌를 무엇과 비교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장류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그 동물이 침팬진이라고 그래요. 적어도 그 진화적 그 유연 관계에서는 말입니다.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침팬진은 한 6,70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에서 사람과 침팬진으로 이렇게 그 분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,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? 그 다른 점을 여러 과학적인, 특히 생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발생생물학, 또 유전학, 약간의 진화와 그리고 신경생물학을 넘나들면서 What makes us human?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뇌를 설명하는 어떤 그랜드 룰은 있겠느냐? 하나만 들라면 누구나가 이것을 듭니다. 시냅스 가소성, 영어로는 Synaptic Plasticity.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헤비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. 그 캐나다의 그 맥길 대학 교수였는데요.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비안 시냅스라고 부르는데, 잠깐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, 20세기에 한때 그 저 fire together, wire together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탔습니다. 신경세포가 fire, 발화라는 말을 쓴대요. 그러니까 fire, 발화될 때 wire together, 연접이 생기더라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잠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보이고 있는데요. 가정에서 세 개의 뉴런이 어떤 뉴런에 영향을 미치는데, 요 두 개의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됐다고 가정해봐요. 그러면 이 뉴런과 이 뉴런의 접촉 부위, 시냅스가 강화되게 됩니다. 반면에 또 다른 뉴런은 이것과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활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fire together, wire together입니다. 신경세포의 동시적인 활성이 신경망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, 구조적인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게죠. 따라서 우리는 학습과 기억의 그런 현상도, 기억이란 어떤 특정 시냅스가의 스트렝스가 베끼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 다 여기서부터 유래된 그런 아이디어겠고요.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간단한 건 프레임밖에 없습니다. 여기 뇌가 보이고 있고요. 뇌는 외부에서는 자극을 감지해서, 물론 뇌 자체가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. 뇌에는 그런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는 그런 수용체가 없는데요. 대부분 다 프리퍼럴, 말단기관에서 그 자극이 감지되고 그 신호가 이제 결국에는 뇌로 오게 되는 거죠. 의식에 의해서 eventually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답하는 거죠. 그 옆에 그 잠재의식이라고 잠깐 표시되어 있는데요. 실제 뭐 아까 소개해서 저를 뭐 뇌 과학자라고 얘기했는데, 이렇게 단순한 그런 그 프레임만을 저도 가지고 댕깁니다. 하나 이 간단한 그림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? 사고 실험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행동으로 답한다고 얘기하는데, 자극이 없을 때도 행동을 하지 않을까? 그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이죠.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그럴 때는 밖에서는 자극을 없지만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. 또 만약에 저 행동이라는 것이 꼭 화살표가 의식에서 나가는데 모든 행동은 의식이 제어하는 건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겠죠.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말하는 subconsciousness,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그 빙산처럼 밖에는 조금 나와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, 지식의 창고라고도 얘기하잖아요. 따라서 많은 행동은 잠재의식이 제어한다고 또 얘기되고 있어요.
그러면 어떻게 해서 잠재 의식이 의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의 구분은 뭔가 등등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결국 저희들은 그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.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? 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무게는 약 1.3에서 1.5kg. 그러니까 멜론 크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은 두개골로 튼튼하게 보호받고 있으나 두개골을 벗기게 되면은 그 속에는 좀 물컹물컹한 순두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거기에 주름이 나 있는 순두부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인간의 뇌의 하나의 특징이고요. 중요한 관점은 체중의 2.5%에 달하는 거죠. 자,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저희가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. 신경세포는 약 천억 천억 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. 그냥. 근데 실제 그걸 세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대충 조그만한 그 집단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. 한 개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 한 만 개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간주했을 때 약 천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 거고요. 아까 방금 앞서서 소개한 슬라이드를 보니까 100조 개의 시냅스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신경세포가 한 천 개의 다른 신경세포 노론과 연접을 맺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천조가 100조로 떨어지는 거죠. 여전히 이렇게 울퉁불퉁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. 아무튼 천문학적인 수고, 이렇기 때문에 뇌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계획이고요. 에너지의 소비량이 전체의 20%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아주 대사가 활발한 거고 어찌 보면 에너지 먹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. 따라서 굉장히 그 대사가 활발한 조그만한 조직이다. 혈류량도 한 번의 심장 박동이 약 5리터 정도를 분당 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뇌로 가는 거죠. 분당 750ml. 좌우 뇌는 비대칭적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에 속하는 거죠. 이 그림이 그걸 보이고 있는데요. 좌뇌는 좀 많은 경우에 논리적인 그런 것을 그 처리합니다. 뭐 언어, 뭐 그 생각도 아주 논리적인 거, 뭐 계산적이랄까, 분석적이라고 얘기할까, 뭐 이런 거. 반면에 우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패션, 뭐 프리덤, 뭐 이렇다시피 창의력, 상당히 감정과 감성과 관련된 그런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소화하고 있어요. 그래서 큰 하나의 그 지침은 비대칭적이다.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독특한 기능이 특수화되어 있는 거죠.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아주 중요한 이게 이번 그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인데요. 뇌는 과연 최적의 효율성을 지닌 완벽한 설계인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요. 언론에서는 뇌는 가장 큰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하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성을 지닌 약 그런 1.4kg의 조직이라는 등 아름답게 설계된 최적의 장치이고 완벽한 디자인이다. 마음의 발원지이며 생물학적인 최적의 설계라는 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뇌에다 붙이고 있어요.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?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. 이 말은 과장된 얘기입니다. 사람의 뇌나 초파리의 뇌나 땅 흙 속에 사는 C. elegans라는 1mm밖에 안 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뇌나 이것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인데요. 사람의 신경세포나 초파리의 신경세포나 C. elegans의 신경세포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. 다 보편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아까 발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세포의 스파이크 발화의 숫자를 보면은 대충 잡아서 초당 400번의 정기적인 활성이 나타나는데요. 이것을 그 인공지능,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의 CPU, 중앙처리장치와 비교해보면 상대도 안 됩니다. 이 CPU는 초당 100억의 그런 신호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. 따라서 이런 뭐 계산 능력이 사람의 뇌가 인공지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게 되겠고요. 엑소를 타고 어떤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도
100 mph, 시간당 160km 정도니까 고속도로에서 약간 과속하는 정도인 거죠. 실제는 생명체의 신경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은 실제 뭐 대충 우리가 경험하는 범주에 있는 거죠. 이런 점 등은 전부 어떤 생물의 종이든 다 공통적인 현상인 거죠.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뇌는 최적의 기계가 아니며 긴 진화의 역사에서 임시변통의 해결책의 결과지 않겠느냐, 임시변통 즉 땜빵이지 않겠냐,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,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이 우연한 마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아주 저명한 그 생리학자시고요. 저자는 다른 말로는 뇌는 과거의 부품 위에 새 부품을 짜맞춘 정밀한 설계가 아닌 엉성한 설계이며 아주 기묘한 비효율적인 덩어리다, 이런 표현이 있는데, 저는 생물학적인 뇌, 진화론의 결과로서의 하나의 뇌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믿습니다. 그 1950년대 유명한 미국 그 NIH의 그 생물학자 한 분이 굉장히 그 생명체마다의 그 뇌의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찰스 다윈의 그런 생각을 여기에 접목시켜 봤어요. 그랬더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충류는 뇌관까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포유류들은 그 뇌관 위에 또 다른 층이 하나 여기에 더 발달되어 있더라. 이것이 그 나중에는 대뇌 그 변연계로 알려졌는데요. 그 다음에 영장류에 이르게 되면은 또 다른 층이 하나 더 여기에, 그러니까 각 층마다 더 엎어치기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이론에 도달하게 돼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. 잠깐 설명드린다면 뇌관은 어떤 생존의 뇌, 우리가 숨쉬고 뭐 혈압을 조절하고 하는 것이 다 뇌관, 브레인스템의 역할임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감정을 지배하는 예컨대 편도체의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일련의 것들은 다 대뇌 변연계로서 이런 뇌관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요. 영장류로 발전하면서 어떤 심피질이 급격히 발전한 것이 어떤 영장류의 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따라서 다시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체의 그 진화의 특징의 하나는 진화가 되면서 다른 종이라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르지만은 그것은 부품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부품에다가 다시 엎어치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특히나 그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이요.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뇌와 유전자와 마음과 생체의 간격을 우리는 다 메울 정도로 지력을 갖고 있느냐, 그렇지 않은 거죠.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. 알렌 브레인 그 아트라스라는 것이 있어서 뇌구조와 유전자 발현을 같이 한 그 한 틀 속에서 본 그런 증거도 있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구조와 기능을 같이 보려는 커넥토믹스, 그러니까 신경 유전체학이 최근 들어서 발전하고 있고요. 그간 그 마음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인 재료를 많이 썼었습니다.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행동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거죠. 여기 한 변수를 더 넣는다면 저는 자연이 되겠어요. 이 사각구도 뇌, 유전자, 마음, 생체, 여기 하나에 더 넣으면 자연, 자연과 어떻게 그 생체는 정보를 교류하고 있느냐, 여기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인공지능이 오겠죠. 그러면 점점 상황은 복잡해지는 거죠. 따라서 미래 사회의 이런 그 새로운 신경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.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그 뇌 영상 기술, 신경 연결체의 발전이 필요한데요.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뇌를 매핑하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. 단 얼마나 정밀하냐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게죠.
각종 그 뇌영상 장비에 의해서 마크로 스케일에서의 그런 그 뇌의 여러 기능과 구조를 보는 그런 일련의 연구들이 굉장히 그 많이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단 이것의 해상도가 밀리미터 단계고요. 메조 스케일에서는 통상 그 보통의 광학 현미경에서는 100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이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는 마이크로 스케일, 이른바 내노 스케일에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지도를 저희가 모를 뿐인 거죠.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런 메조 스케일에서 코넥톰은 미국의 알렌 연구소에서 뭐 대부분 다 해체해버렸고요.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에서도 뇌를 투명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런 크레리티 베이스드 한 그런 그 뇌의 지도를 그리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인간의 코넥톰 연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관점에서 그것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간격을 메우고자 해요. 뇌과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를 연구함으로 앞서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해요.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질문은 나는 내 마음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. 예. 마음은 결국 뇌에 있는 복잡하지만 아직 미지의 세계이지만 뇌의 그 복잡한 그 커넥톰이라고 그 질문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은 나는 내 마음이다. 결국 내 마음은 나의 커넥톰이다라고 바꾸는데 이것은 제 얘기가 결코 아니고 앞에서도 나왔던 그 저명한 한국인 신경과학자인 세바스찬 승이란 분이 한때 그 테드에서 나는 내 커넥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따라서 그 말을 대신해서 제가 전하고 있고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